안녕하세요, 선혜입니다. 네, 지금 할 게임은 심즈3 할 건데요. 오늘 특별하게 확장팩을 제가 넣어봤어요. 확장팩 이름은 모두 잠든 후에 와! 예! 모두 잠든 후에는 달라진 점이 뱀파이어랑 댄스클럽, 그 다음에 술집, 그 다음에 도시마을, 그리고 스타라는 개념이 생겼다네요. 네, 한번 해볼게요. 아, 떨리네요. 아, 재밌겠다. 뭐 그냥 이 누르면 되는 건가? 뭐지? 로그인 없이 계속하기. 뭐야? 모든 잠든 후에 뭘 한다는 거지? 그냥 뭐 밤에 나가서 뭐 클럽 가고 술집 가고 뭐 그런 게 있죠? 한번 해보겠어. 떨린다. 솔직히 저는 심즈1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장팩을 처음 해봐요. 아니요? 아니 안 알고 싶어요. 나 알아. 내가 심즈를 만들어야겠어. 아, 엉덩이 흔들어야 된다고? 어디서 엉덩이를 흔들어. 잡아줘. 이름 선행 성염 여성으로. 뭐야 이게 나야?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나 아니야. 아니 이게 나라고? 저는 하얘요. 제일 하얀 걸로 해주세요 여러분. 얘 좀 누런데요? 얼굴이 누런데? 이게 뭐야? 난 잡티가 너무 많은데 얘? 야 잠깐만. 아 너무 이상해. 아 무작위럼 짓게. 아니 이게 말고 엘리샤? 선행. 아 이게 잘못했다. 이게 제일 하얀 건가? 스톤염이 뭐야? 스톤염? 염스톤. 염스톤. 청년? 청년 호랑이, 청소년 호랑이 날라나? 체중, 네, 멀리. 체중. 아, 잠깐, 일단 모자 좀 벗길게요. 너무 이상하다. 모자를 벗겨야 돼. 이건가? 모자가? 모자가 어딨어? 모자 어디서 할 수 있지? 이건 거 같은데? 이건가? 어디서 벗길 수 있죠? 헤어? 아 그렇구만. 아 여기 있네. 오 다운받은 게 있네. 없이 안 한다니까요. 모자? 모자 없애는 게 어딨지? 잠시만요. 올려봐야 돼. 모자를 없애보자. 아 머리띠를 씌우면 되잖아. 어? 머리 봐봐. 우와. 신포인트는 이게 그건가요? 캐시? 그냥 캐시인가? 좀 이쁜데? 야 안경 좀 벗어라. 뭐냐 안경이 뭐야 저거. 의상. 와 이게 나야? 믿기지 않는데? 이게 나라고? 일단 머리부터 바꿔야겠다. 이거는 에바야. 나 아니야 이건. 닮았다고요? 누구야? 강태하기 누구야? 말 조심해라. 게임에서라도 이쁠 거라고. 내려봐. 머리가 별로 없네. 근데 나 심즈에서 내가 좀 기본 머리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 어딨지? 여기 있다. 어?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되게 바람 맞은 것 같은데. 이거 뭐지? 바람. 얼굴이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얼굴이 이래서? 뭐지? 떡 졌는데요? 어? 핑클 아니야? 핑클? 핑클 머리 같은데. 옥주연인가? 이게 뭐야? 가인 옛날 샤기컷 아니야? 가인 샤기컷 했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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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일어났는데? 잠시만 머리가. 아니 머리가 나 기본 헤어에. 이거 괜찮다. 약간 수지 같아요. 그쵸? 진짜 수지 같은데. 진짜 약간 수지 같은데.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수지 같은데. 진짜 수지가. 우와 머리 봐. 머리 짱 예뻐. 수지인데? 진짜 수지 닮았어. 아니 수지 비하머리 아니야. 약간 수지 닮은 것 같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이건 구라 아니야. 머리가 바뀐 거구나. 좋아 이 머리하고
조금 닮았어, 조금. 머리, 일단은 그러면. 일단 얼굴형부터 바꿔야겠는데? 저는 이런 얼굴형을 좋아해요. 약간 이 둥글스러운.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할까? 나 이거 별론데. 저는 둥글스러운 거 좋아해서. 어, 뭐야. 이게 낫나? 이거 어때? 이걸로 하고. 주근깨도 없앨게요. 일단. 난 이런 얼굴형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눈 바꾸고. 아, 잠깐만. 주근깨부터 좀 없애자. 너무 거슬리는 거 아니야? 오, 됐다. 와, 이제 사람이 달라 보이네. 진짜 이래서 사람 얼굴은 피부가 깨끗해야 되나봐요. 진짜 대박. 이런 거 좀 이쁜데? 봐봐. 이쁘지? 이쁘지 않아? 이쁘죠? 자, 캐릭터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캐릭이 내 캐릭이라니, 진짜. 대박. 제일 첫 번째 눈이 났다. 어, 이 눈도 약간 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여기를. 나도 아닌데. 눈을 키워볼게요. 너무 내렸나?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야, 이거는 뭐가 다른 거지? 똑같은데? 눈 크다. 와, 눈 진짜 내 눈 이랬어, 막. 진심. 눈 왜 이래 커? 사람 눈이야, 이게? 이게 뭐지? 쭉 웃는 것처럼. 어때? 이 정도. 눈꺼풀 높이면 이게 뭐지? 아, 이거 눈, 그.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코. 코로 넘어가자. 코가. 뭐가 제일 어울리나? 어울리는 코를 찾아야 돼요. 어? 아, 이 코는 아니네. 이거, 낫네, 너무. 아, 나 코를 못 고르겠어. 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야봐, 차라리 난 이게 제일 아닌데. 코 너무 어려워, 진심.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제 코 하나로 인상이 달라 보인다. 이거를 좀 코를 바꿔야겠네. 여기를 콧날 높이. 아, 이제 앞모습을 봐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구나. 뭐 이건 됐고. 콧날 회전은 뭐지? 아니, 이걸 바꿔야겠는데? 코끝 길이. 코끝 길이를. 아니, 이게 뭐야? 피노키오야? 이게 뭐야? 코끝 스케일? 이게 뭔 말인지 난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 말이. 이거 피노키오인데? 오 마이 갓. 징징이 됐잖아. 이거를. 이 정도. 아, 이게 알겠다, 알겠다. 야, 코 그냥 있는 대로 살아. 그냥 이 코 해. 좀 이상하. 괜찮아. 그냥 이 코 해. 인간답게 코는 못생겨, 그냥. 아, 근데 이걸 바꾸면 되려나? 콧구멍 크기. 콧구멍 높이. 턱을 왜 넣어? 아야, 그냥 코 기본 코로 하자. 야, 기본 코 중에 제일 이쁜 거 골라라. 기본 코 중에. 기본 코 한다. 에이. 야, 나 그냥, 아. 야, 나 이 콜로 한다. 야, 그냥 다 조용히. 첫 번째 하라고? 첫 번째 이상한 거가. 이거 괜찮나? 첫 번째가 나와요?
그래? 내 눈이 좀 이상한가 봐.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랑. 입도 바꾸자. 야, 나 얼굴형도 약간, 얼굴형 괜찮은 것 같은데. 입술색이 이래서 그래. 야, 입 뭐지? 삐진 것 같아, 입, 이뻐. 보자. 그러게. 턱이 너무 긴 것 같아. 내가 봐. 턱 어딨냐? 근데 이게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그거야. 제일 적은 거. 아, 이거를 거면은 이걸로 하면 된다. 이거를. 턱 끝 깊이? 아, 이거구나. 아랫턱 깊이, 이건 뭐지? 아, 이거구나. 턱의 크기. 턱의 크기. 어때? 아, 어려워. 내가 성형외과 선생님도 아니고 내가 이걸 너무 하느라 어려워. 이게 뭐야, 도대체. 됐어. 야, 입도 그냥 이거 해. 그냥. 애교점이 뭐야? 애교점 어디 생겼어? 어? 이거 제 초딩 때 제 얼굴이거든요? 그니까 저도 초딩 때 여기 점이 있었어요. 어때? 지금은 뺐지만. 진짜 저렇게 딱 박혀 있었어. 어? 눈에 하나 박을까? 눈에 하나 박겠어. 매력점. 어, 뭐야 이거? 눈화장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어, 이게 뭐야. 오이, 눈화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네. 존나 쎄 보이는데? 무서워. 쎄 보여. 내가 이걸 없애야겠다, 기다려봐. 이거 없애고. 없애고. 뭐야, 비스트 같은데, 비스트? 이거 좀 이쁠 것 같은데? 어? 야, 내려봐. 이건 뭐지? 아, 그냥 이거 해야겠어. 이게 뭐지? 화장? 이게 뭐 볼화장인가? 아하, 립스틱. 오, 립스틱 이쁘다. 뽀뽀하고 싶다. 아, 이거 아니면은, 아, 밑에 색깔도 바꿀 수 있구나. 이건 색깔이 없나? 나 지금 더 칠한 것 같은데, 입술? 되게 입술이야. 입술이 되게 어렵다, 또. 반지고 붉은 거 이거? 이거 왜 색깔 왜 이래 갑자기 이거? 색깔 왜 이러지? 지연이 맹글럭까지 고마워요. 아, 저 색깔이 이상한 거 같은데? 나 이거 아니면 아니 나 이거 하겠어. 아, 불투명도가 있구나. 오. 아, 화장 지우기 기다려봐. 나 화장부터 지우자, 오늘. 어, 근데 진짜 화장 안 한 게 이쁘다. 제가, 일요일 날 제가 쌩얼로 다녔는데, 쌩얼이 났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얼로 다니려고요. 좋아. 이게 실제 제 입술이에요. 제 입술색이 저는 항상 틴트 바르면 이 색이거든요. 이 색으로 하겠어요. 제가 이 색깔 좋아하니까요. 다음에 이거는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존나 이뻐 보이는데 이거? 뭐야? 어? 렌즈? 고... 아는 게 나은데? 이게 뭐야? 렌즈인가? 뭐야, 되게 이뻐 저게?
이상한데? 이상하고 렌즈 이상해. 신비해 보인다고? 아니 약간 좀 뭐라 해야지? 동물 눈 같은데 동물 눈? 아니 저는 렌즈 안 끼겠어요. 제 컨셉은 자연미인. 자연미인이에요? 자연미인. 오? 뭘 섹시해. 이게 뭐야? 어디다 막히는 거지? 이 다이언 뭐야? 나 가슴이 너무 없어? 이게 뭐야? 가슴이 너무 없는데? C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아 위통에다가 아 이거 나 그것 때문에 안 보이네. 머리 때문에. 그러면은 등 전체 등도 안 보인다. 머리 너무 길어. 머리가 너무 길어. 이거 뭐지? 아랫등? 그래, 아랫등에다 하나 박아야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뭐야 도대체? 복제 사람 같잖아. 복제 사람. 이게 뭐야? 이런 거 바꿔? 이거 바꿔. 이거 바꿔? 나비 박으라고? 나비 별론데 난 섹시하게 그냥 이렇게 벗겠어. 팔 보자. 어깨 이두박근 팔뚝 손목. 야 손목이 하나 박으려는데 이거. 야 장갑 왜 끼고 있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장갑 좀 벗어. 이게 뭐야. 장갑 어떻게 벗었다. 됐다. 이제 다시 가라. 네, 손목이 하나는 해줘야지. 에라야 안 할래. 뭐 이쁜 게 있어야지. 가슴? 어 됐다. 완벽해. 이건 배꼽인가? 배꼽에 이거 하나 박아. 와 대박. 어때? 배꼽. 아 가슴 하지 말라고? 배꼽은 거면 배꼽에 이거 어때? 아 웃겨. 반응 웃겨. 아니 나 이제 문신 안 할래요. 이거 등에 하나면 됐어. 이제 넘어갈게요. 평상복. 아 진심 패션 테러리스트 같은데. 이게 뭐야. 평상복은 이게 평상복이야? 이게 평상복이라고? 되게 이해 안 되는 패션인데. 저게 평상복이지? 정장 볼까? 정장이 좀 이쁜 거 있어서. 평상복을 이걸로 입고 다녀? 어때요 평상복. 어때 평상복이야 이게. 어 이게 좀 이쁘다. 어? 아 여기 있네. 어? 좀 괜찮은데? 나만 괜찮나? 어? 이거 아니면 이거. 하지만 난 전 검정색을 좋아하니까 검은 바지. 됐어. 딱 좋았어 지금. 내 체형은 어디있지? 이거 너무 빈약한데 나? 나중에 나오나? 저 체형을 바꿔야돼 일단. 문신이 문제가 아니라 나 체형. 가슴이 너무 없어. 아, 제가 눈썹도 안 바꿨다. 맨 처음에 있어? 봐봐. 이걸 안 바꿨어. 눈썹. 눈썹이 중요한데. 이게 뭐야? 눈썹 있는 거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눈썹 보자. 에? 뭐야? 나 약간 좀 굵었으면 좋겠는데 눈썹? 제가 눈썹이 없다 보니까 눈썹이 굵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네. 이걸로 할게요 그냥. 머리카락과 같은 색으로 맞추기. 속눈썹 제일 길게. 와 인형 눈이야. 나 부럽다 진짜. 됐고 일단은 체형부터 바꿔야겠어. 아 여기 있네. 아 근육 조절. 뭐야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근육 조절해야겠다. 아니요 운동복 수영복.
수영복 일단 수영복을 일단 갈아입고. 수영복 맞아 이거? 좀 너무 야한데? 일단은 몸매가 돋보이는 옷을 입고 체형을 바꾸자. 체형 너무 말랐어. 좀 이렇게 하고 근육을. 근육 너무 많나? 근육이? 근육이 좀 많나? 그래 많아 보이지?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이는 건 나만 그래 보이나? 근육 형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근육 형태는 달라진 게. 야 엉덩이 뭐야? 터질 것 같은데? 야 수영복이야 수영복이야. 뭐야 이게, 이게 수영복이야? 아니 왜 이게 수영복이지? 수영복 크기. 야 모든 남자 로망이다. 됐어. 여자 남자 로망 됐다. 가자. 평상복, 평상복에 이제 신발 바꾸고. 아 근데 이쁘다 되게. 봐 역시 흉보가 뭐야 왜 바뀌었어 이거 정장. 왜 이유가 뭐야. 역시 흉보가 크니까 옷을 입어도 이 태가 사네요. 그쵸. 방송 끝나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하러 가야겠다. 신발 이게 뭐야. 됐어 이거 신어. 됐다 완벽해. 다음에 액세서리. 어 이게 뭐지? 신포인트 드는 거네. 여기서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 오! 가위쌤아 대박. 안경 어울리는데? 안경 안경 낄까? 여선생님 같아. 지적인데 되게. 안경 바꿔볼까? 오 안경 다 어울려 대박. 하얀 안경 낄까? 하얀 안경을 썼죠. 근데 되게 지적으로 보인다. 나 안경 쓰고 다니까 나도. 안경 끼지 마. 봐봐. 안경 안 낀 거랑 낀 거랑 낀 게 나은데? 뿌띵 양이님 감사합니다. 근육을 줄이라는 게 왜? 얇은 게 좋아? 오! 어때 이 정도? 아니다 난 눈이 좋으니까 안경 안 낄래. 이거 지금 날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커우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안경을 안 끼기 때문에. 이건 무슨 안경이지? 어 됐다. 귀걸이 하나 끼고.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보이죠? 하얀 색깔 껴주고. 뭐야 이 안경 되게 있어 보여. 근데 안 보이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오 대박 됐어. 됐다. 와 완벽해. 완벽한데?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아, 목 뒤에 여기 문신 같은 건가? 일단 잠옷을 결정하자. 제가 잠옷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잠옷 중에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잠옷, 이게 잠옷이라고? 이게 왜 잠옷이야? 이게 왜 잠옷이냐? 잘 때 이렇게 자는 사람 어딨어? 있지? 되게 할머니 같은데? 야, 난 몸매를 돋보기 위한 이런 거 입어야겠다. 됐어. 이러면 이제 남자들 안 넘어올 남자 없다. 됐어. 이 정도 하고. 신발. 깜찍하게, 이게 뭐지? 헐, 대박. 개 귀여워. 깜찍하게 이런 거 입어주고, 신어주고. 그 다음에 됐어. 이제 운동복을 골라야 되는데. 어 운동복 봐 대박. 운동복 맞지? 다른 거 없나? 운동복?
난 이걸로 하겠어. 일단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고 바지 보면 이게 뭐야?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아, 나 위에 거 바꿀 거야. 위에 거를 핑크로 바꾸고 밑에도 핑크로 이렇게 맞춰. 원래 운동복은 맞춰 입는 거지. 신발. 신발은 야, 운동할 때 이걸 누가 신냐? 야, 운동할 때 이거 누가 신어? 아, 이게 운동할 때 이거 좀 귀여운데 이러면? 운동화 신어라. 좋은 말할 때. 됐어. 핑크로 다 맞춰.